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이순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처럼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거래소 상장 코인이죠. 토큰 25만 원 상당의 토큰을 준대요. 거기다가 현금 5달러인가 또 준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매매를 잠시 쉬고요.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무료로 주는 이런 걸 많이 찾아보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에 따른 에어드랍 받아야 돼서 이거 끝나면 저도 이것만 위주로 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보시면 여기 간략히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지금 이건 다른 영상이니까 지금 다른 글이 써 있는 거고요. 이 해당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요.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먼저 비트맥스가 또 스캔 거래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신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비트맥스는요. 그 선물 코인 선물계 레전드 전설이죠. 원효띠가 이 비트맥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여기다 놓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믿을 만하겠죠. 코인마켓캡 선물 거래소 시장 순위도 비트맥스가요.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죠. 믿으셔도 돼요. 이 거래소는 스캔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가 코인마켓캡 켜서 보여드린 거고요. 비트맥스 가입하시면 제가 전 어저께 가입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데다가 이게 계속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제가 해드린 거는 또 다계정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주소를 영어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래소 몇개 있었는데 이거 막 되게 복잡해요. 되게 좀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근데 금방이에요. 제가 포인트만 집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마 2, 30분 하면 끝낼 겁니다. 이메일 주소 아무 주소로 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12글자. 뭐 대문자 안 넣으셔도 되더라고요. 저 대문자 안 넣었어요. 영문자, 숫자 이렇게만 조합해서 총 12문자를 넣으셔야 돼요. 다른 데는 8자잖아요. 여기 12글자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당연히 사우스가 되어 있고 여기 확인 이거 누르시고 레지스터 누르시면요. 뭐 이메일로 뭐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메일 가입한 그 이메일로 날라올 거예요. 그 이메일 그 핸드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핸드폰에 그 이메일 들어가서 비트맥스에서 어떤 메일이 왔으면 그거를 뭐 확인인가 뭐 컨펌을 눌러가지고 그쪽으로 들어 레지스터인가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부터 재개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어디서 뭐가 걸렸냐면 이쪽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2FA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메일로 뭘 보냈는데 비트맥스에서 이메일로 뭐 보냈어요. 그럼 이메일로 들어가서 그거를 클릭한 다음에 가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그 문구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 EFA가 뭐야 뭐야 하고 막 번역 눌러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메일이 뭔가 갑자기 뭔가 뜬게 있어가지고 이메일로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알로케이션 뭐 해가지고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다음에는 신분증 있어야 돼요. 뭐 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다음에 아이디 카드. 전 아이디 카드로 했어요. 앞뒤로 사진 찍어서 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집주소를 써야 돼요. 그게 없으면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진행이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거 없어요. 보통 거래소들, 들어가는 것들 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본인 인증
또 웬만하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세요. 저는 구글 OTP 카드도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제 가입을 다시 로그인 들어가셔가지고 1월 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요. 아, 일단 먼저 선착순 5만 명이래요. 지금 5만 명이 채워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착순 5만 명이고, 12월 21일 UTC 오전 10시부터 1월 31일 새벽 4시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KYC 인증만 하면은 25만 원 상당, 현재 가치로 25만 원 상당의 비트맥스 거래소 토큰을 받는 거예요. 코인을 받는 거고, 5달러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1달러인가 5달러인가 2달러인가 받아요. 그리고 선물 거래소 계좌를 만들었던 거였던 거. 아니야, 그건 다른 데다. 그리고 거래를 좀 하고 그러면, 거래량 어느 정도 채우면 또 토큰을 더 줘요. 그리고 친구 3명을 자기 링크로 가입시키면 또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받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의 1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게 코인 하다가 청산 돼가지고 돈이 없으신 분들, 좋은 기회니까 하셔야 되겠죠. 네. 많이들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정보들 많이 줄 테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비트코인 장이 장난을 많이 치는 장에서는 방향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매매를 잠깐 쉬시고요. 이런 에어드랍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굉장히 많아요. 화이트리스트라든지 그런 정보들 많이 찾아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돈 버는 방법들, 스테이킹이라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 영상 이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좀꼭좀 눌러주세요. 뭐 좋아요까지는 안 바라니깐요. 구독까지는 안 바라니깐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한국 분들이 빨리 이걸 많이 해야지 좋겠죠. 참고로 미국 사람들은 이거 가입을 못 한대요. 아, 거기 뭐 미국 시민권자냐, 뭐 미국 그뭐 뭐뭐냐 영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대충 팁을 드리면 구글 번역기 있어요. 이 구글 번역기로 번역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그 뜻을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뭐 파이낸스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 2년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 아니오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적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있어요. 아니오 누르셔야 됩니다. 미국 국적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제외가 된대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코인 규제하니까 5만 명 아직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뭐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영어 주소 입력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주소 영어 변환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에서 자동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2월달 토큰은 이제 2월달 정도에 받는데요. 지금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팔아도 되는데, 출금이 가능한 시기는, 그러니까 락업돼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락업인 것 같아요. 락업돼 있는 곳이 이제 한 4월 2분기, 락업이 풀리는 게 2분기 초래요. 그러니까 4월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토큰을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모르신 분들 계실까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비맥스일 거예요.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있을지 모르겠네요. BMX는 아닌 것 같고, BMX인가요? 비맥스 맞네요. 비맥스 여기 있죠. 비트맥스 치니까 비맥스 나오죠. 토큰. 그러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네, 아직 상장이 안 됐죠. 상장 전 코인이죠. 그러면 비트맥스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 드시면요, 바로 팔지 마세요. 상장되면 바로 팔지 마세요. 이거 보통 예전에 그 바이낸스 그 BNB 그 코인도 한 3년 6개월인가 3년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게 미친 듯이 100배 올랐잖아요. 최저가에서.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돈이 급하신 분은 바로 파셔도 상관없는데, 존버,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한번 존버 때려보세요. 난 적어도 10배, 20배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네, 전화가 자꾸 오네요.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